주 증시는요, 4월의 마지막 거래일 그리고 5월의 첫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가 된 듯한데 많은 기업들도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번 주 수요일에 또 한 번의 휴장을 앞둔 만큼 오늘 시장이 어떻게 풀어가게 될까, 시작을 어떻게 하게 될까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양시장 상승 출발을 했고 지금 시점 기준으로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세가 좀 영향을 미친 듯한데 이러한 흐름이 우리 국내 반도체 IT 기업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쳤을지 저는 그 부분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AI 쪽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유리기판 쪽이 꽤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제약 바이오 쪽도 오늘 시장에선 다시 한번 훈풍 불어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슈부터 먼저 만나보고 가실까요? 네, 이제 아스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전체 금융시장에서 증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인데요. JP모건 이 캐스 컨퍼런스 이어서 아스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국 증시에서는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아스코 2024가 시카고에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임상종약학회인데요. 이 아스코에서 한국의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특히나 앱스트랙트라는 이 초안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어떠한 의견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 임상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요동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스코가 진행되고 난 후에 이 중요한 결과를 발표한 기업들은요. 주가가 통상적으로 7% 이상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유한양행입니다. 현재 증시에서 가장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HLB와 유한양행인데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폐암치료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한양행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가캔바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ADC 항암제 연구와 관련된 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요. ABL바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중항체 항암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티온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세 기업은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들어오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장암과 유방암과 관련된 이번에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AI 관련 기업입니다. 루닛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빼놓을 수 없는데 의료 AI 소프트웨어 분석 결과를 이번 아스코 2024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이번 아스코 이벤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이벤트가 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측에서는 M&A나 기술 이전 그리고 계약 수주가 논의될 전망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유한양행, 리가캔바이오 그리고 ABL바이오 모두 다 1조 원 넘는 기술 수출을 성공시킨 바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하이노베이션 그리고 티온바이오, 앱클론 등의 임상 업데이트가 전망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KB증권 측에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투자 의견을 냈는데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는 크게 긍정적이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스코로 인해서 약간 변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아스코 전반적으로 기대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제약바이오 쪽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다면은 그 이외의 기업들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요. 피츠지바의 유럽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츠지바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규모가 10조 원대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의 유럽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매출 대비해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한양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레이저 팀입의 FDA 심사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만약에 레이저 팀입을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유한양행의 매출 성장률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또 다른 큰 키워드였던 비만 쪽의 전임상 결과를 이번 2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HK인후엔 여러분들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보면 깜짝 놀라실 건데요. 6거래일 연속 HK인후엔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K캡에 대한 식도염 미국 3상 탑라인을 3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약바이오 쪽 계속해서 여러 가지 트리거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시그널 신유정 앵커와 또 만나보시죠.
네, 지난 빅테크 기업,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훈풍이 오늘 코스피 시장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해줬습니다. 이러한 빅테크 기업의 힘이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반도체 IT 시장 안에서는 어떠한 힘으로 작용을 했을까요? 우선 이제 AI가 IT의 방향을 잡아줄 것이다. AI는 이제 시작이다 라는 강력한 기대감과 상승에 대한 전망이 다시금 불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2주 전부터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구글 메타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실적뿐만 아니라 조금 더 체크해 보셔야 할 부분이 이 AI 투자 관련된 부분인데 마이크로소프트만 살펴보신다 하더라도 AI 관련된 서비스의 매출 성장 기여도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 확실히 상승하고 있다. 그 힘이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주목하셔야 할 부분이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서 실적 발표 시즌 이후에 AI 개발을 위해 매 분기마다 수십억 달러를 더 지출해야 한다라고 투자자에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AI에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확인이 되기도 하고 지금 이러한 발언에는 아날로그 반도체 업황 바닥이 아닌가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 겁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이 조금 더 밝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종목들 오늘 시장 안에서 상승하는 힘이 확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국내 이 반도체 기업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SK하이닉스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실적이 공개가 됐죠. 흑자 전환을 한 이후에 상당히 좋은 성적을 공개를 했는데 이 안에서도 AI 관련된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AI 투자 확대를 계속해서 진행하겠다. 특히나 스토리지 분야로 확산을 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IT 업계에서도 이 AI 관련된 시장이 점차 더 확대되겠다. 그 부분이 한 번 더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러한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애플에서도 다시 한번 그 상승세를 좀 가시화했는데요. AI 시장의 확장, 가시화되는 부분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사실은 AI 시장 안에서는 아직은 그리 큰 경쟁력을 가지지 않은 어찌 보면 후발주자로 꼽혀졌는데 이 삼성도 이제는 더는 미룰 수 없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정말 이 AI 홍수 안에서 애플도 움직인 건데요. 이제 곧 이 신제품, 첫 AI 아이폰을 공개하겠다 라는 의지가 발표됐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 이후에 17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AI 아이폰인데요. 특히나 이 시점이 아이폰 12 이후에 좀 둔화했던 이 애플 하드웨어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좀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안에서 온디바이스 AI 제품까지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경쟁력이 다시 한번 좀 핫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나 7월에 파리에서 언팩 행사를 공개를 하는데 이 안에서 공개가 될 갤럭시 Z 폴드 6에서 기존에 탑재하고 있던 AI 기능뿐만 아니라 조금 더 고성능의 AI까지 탑재를 하면서 AI 시장을 선두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좀 AI 시장이 더 강력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만큼 좀 체크해 보셔야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기, LG 이노텍의 흐름이 함께 움직이고 있고요. LG전자와 삼성전자 무엇보다 이 실적을 앞두고 어떻게 풀어가게 될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좀 주목받고 있는 것은 AI 지금 엑스포가 곧 개최가 됩니다. 이 코엑스에서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국제 인공지능 대전이 열리는데 이 국내에서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기술을 뽐내고 노하우까지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요. 이 안에서 지금 국내 AI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이 기술이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부진한 실적을 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상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이 실적을 냈을 것이다 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다시 한번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실적은 사실 우리 손에서 어떻게 보면 떠나 있는 어떠한 숫자적인 이슈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 더욱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